자, 이제 지금부터 남은 10분 동안에 네. 임성 교수님, 네. 그 나경원 의원 비리 특집. 네, 아우, 너무. 3 해야죠, 3. 10분 네, 동안은. 3.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 비리 준비해왔는데, 한번 질문 한번 던져주시죠. 아, 네. 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네, 저희가 비리가 너무, 뭐, 어떻게, 유치원 관련돼서 한번 얘기할 거야? 아니면 아니요, 스페셜 유치원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나경원 집안의 네. 홍신학원, 홍신유치원을 네. 둘러싼 네. 사업족벌 비리는 다음 주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두꺼운. 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비리. 나경원이 사유화하고 온갖 특혜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네. 이게 전부 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다릅니다. 아, 그럼요. 몇백 장이에요. 외웠어요. 외웠어요. 네. 저도 다 알고 다녀요. 네, 저도 외웠어요. 네, 보시면 완전히 막 노랗게 됐잖아요. 네. 문서 보시면 시민 여러분 노래요. 제가 맨날 손으로 만져갖고 막. 저도 제가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은 네. 저도 그 우리 나경원 의원 나온 서울대 법대 갔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 춤 자국 있어요. 이렇게 자기 전에 이렇게 보다가 갖고 침 자국 있어요. 침 자국이. 우리 지금 침은 서로 다 조심해야 아, 되니까.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조심. 죄송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지금도 이제 남은 10분 동안 제가 네, 요약해 설명을 드리면요. 네. 정말 시민 여러분,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제가 작년 10월 24일 4차 고발 때부터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신동근 의원님 등 우리 그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여러 비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뉴스타파 보도와 그다음에 MB 스트리트 팀의 보도, 그다음에 또 저희들의 추적과를 통해서 널리 알려진 가장 천인공노할 비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서 이렇게 천인공노할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채용 비리는 더 심각한 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이 네. 2013년도에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우리나라 평창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개최한 것은 스페셜 올림픽 국제본부이고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걸 총괄하는 것은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한국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회장은 나경원이었고, 바로 나경원은 국회의원이면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이기 때문에 당시 집권여당 실세로서 또 하나의 특혜로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도 겸하게 됩니다. 아... 자, 2013년에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을 겸하는데, 먼저 거기서 첫 번째 저진 비리는 자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갔을 때 일자리 이렇게 된 비서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네. 보좌관이. 조모 씨, 최모 씨. 예, 조모 씨, 최모 씨가 있었는데. 네. 자,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사실 뽑을 필요도 없어 보이는 이미 네. 파견 나온 공무원 직원이 꽤 있었는데도 굳이 두 명을 자기 수행비서를 뽑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건 투명하게 뽑아야 될 거고 네. 공무하고 공채를 해야 될 텐데 당연하죠. 그걸 안 하고 네. 국회의원 경력 17년,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뭐 12년, 11년, 7년. 7년이라고 하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조건에 걸어서 네. 서류 면접으로만 두 명을 뽑았는데 나중에 뽑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국민 세금으로 그들에게 타이틀도 주고 명예도 주고 경험도 주고 경력도 주고 월급까지 주는 자리인데요. 게다가 그거 어떻게 뽑아요? 공개로 뽑았나요? 비공개로 뽑았나요? 비공개로 네. 서류 면접으로만 두 명의 나경원 의원 보좌관 출신을 두 명을 뽑았습니다. 신의 직장을 그냥 네. 가져갔네요. 자기가 사적으로 네. 자기 때문에 일자리 잃은 보좌관들 도와줬다면 미담이 될 수 있었겠지만 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조직에 네. 사실 이런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같은 행사가 열리면요. 정말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것은 세계적인 장애인 행사, 세계적인 체육 행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장애인 관련 활동해 온 분들, 체육 관련 활동해 온 분들 얼마 많습니까? 그 전공자들, 네. 관련 뭐 단체 상근자들 또는 그런 걸 연구해온 학자들 네. 그다음에 관련 NGO나 비영리 단체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네. 할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네. 할 테니까 해달라는 건데 네. 국민 세금으로 얼굴 자는 두 자리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자기 보좌관을 비공개 비공개로 특혜 청했습니다. 채용 비리 두 건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가 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인데요.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행사 끝났는데 예산이 무려 60억 정도가 남아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 그동안 2013 평창 스페셜 올림픽 예산은 네. 누가 냈느냐?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자체는? 60% 가까이를 내줬습니다. 네. 전체 예산에서. 네. 돌려줘야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그 전체 60억 중에 예산이 네.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가 낸 돈 중에 그 조성 비율만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스타트업TV에서 100억짜리 행사를 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그중에 60%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60억을 지원해줬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10억이 남았으면 네. 어떻게 돌려주면 됩니까? 6억을 돌려줘야죠. 10억에 60%는 6억은 돌려주는 돌려줘야죠. 게 이건 그냥 삼척동자도 아는 네. 당연히 우리 국민 세금을 받았으니까 네. 행사가 끝났고 남았으면 억지로 보도블록 겨울에 이렇게 교차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우리 국민들도 네. 싫어하니까 네. 돌려주면 네. 그거 그 돈으로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네. 위해서 그다음에 체육 뭐 또는 체육 행사 공익적 네. 체육 행사를 위해서 쓰면 되는 돈인데 그렇죠. 무려 그렇게 정부만 돌려줘야 될 때니 여러분 43억입니다. 43억. 여기에 지금 이 고발장에 나오는 정부하고 지자체들 43억을 안 돌려주고 2013년 행사를 했으니까 네, 네. 계속 보관하고 이자를 불려나가고 있다가요. 지금 스페셜 리콜 회장 여러분도 잘 아는 고흥길입니다. 고흥길. 이해창의 측근이었던 고흥길. 나경원도 이해창 측근이었고 네. 고흥길 이해창 측근이었잖아요. 네. 나경원 다음에 스페셜 코리아 회장이 또 공글입니다. 아니 여기는 비영리 공익단체인데 왜 연임을 하나요? 왜 자유한국당 집단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고 이사 중에는 강효상도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맨날 망을 입사하는 강효상 네. 이사로 있는데 이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끔찍한 건데 그래서 43억을 몇 년간 안 주다가 네. 2018년도에 갑자기 스페셜 코리아 4억을 사는데 써버립니다. 아. 43억을. 그러라고 돈 남겨놓은 거 아닌데. 아니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줄 때 네. 평창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거기에 정말 잘 쓰고 혹시라도 남으면 당연히 정부에 반납하고 그럼 그건 정부가 더 좋은 데 쓰라고 우리가 국민들이 그 세금을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려 43억을 이자까지 불려갖고 갑자기 자기들 사고 2018년도에 사버리는데요. 이 여기에 보면 회의록이 있는데 회의록이 여러분 고흥길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아, 이 돈 정부에서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돼 있는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빨리 건물 사버리자.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국민 세금을 강탈하고 횡령한 중대한 범죄 집단입니다. 예전에 네. 그 허경영 그 허경영 대표 이런 말을 했죠.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나라에 도둑이 많은 거라고. 그렇죠. 허경영 대표가 그런 말 유명한 말 했고. 유명한 말 했죠. 그 지금도 막 공중부양 정당 네, 만드신 네, 분.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준다는 네. 약간 파격적인 정책에서 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1년 정부 예산이 513조에 그렇죠. 지자체 예산만 하면 서울시만 해도 40조에 지자체까지 하면 200조가 넘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지금보다 교육비, 주거,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안 드는 세상 만들 수 있는데 엉뚱한 돈이 많이 세우는데 네. 대표적으로 나경원이가 지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하면서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겸하면서 무려 43억 남는 정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2014년도에 국가 예산을 짜면서 네. 갑자기 나경원이가 그때 국회 예결위원이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대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13억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것도 어디 건물 사는 데 그것도 못했나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법인화 하는 데 쓰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정부 예산 항목에. 항목에. 그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법인화 하는 데 써야 되는데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2008년도부터 법인이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법인할 수가 없죠. 역시 건물 사는데 부채군요. 10억을 빼돌렸고요. 부동산 투기한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실장 강남에 나경원과 고흥길 등 자유한국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이 특정 단체에 건물을 사고 재산을 불리는데 2013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서 쓰고 남은 돈 43억과 2015년도 정부 예산에 나경원이가 제안해가지고 갑자기 원래 정부 안에 없던 네. 10억. 본인 국회 예결위원인데 국회 예결위원에서 본인이 회장이었던 스페셜 코리아에 네. 10억을 지원해줘라 해서 끝내 13억을 지원받은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이해충돌이자 네. 예산 비리 아닙니까? 공금횡령. 예, 직권남용이고 국고횡령. 예, 국고횡령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강남에 70억이 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 볼 때는 코리아가. 지금은 70억이 더 넘죠. 더 되겠죠. 네, 네. 한 100억 할 것 예, 같은데요. 더 올라갔겠죠. 네. 그럼 부동산 투기꾼들이 강남에 사가지고 재산을 물리는 전형적인 수법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3억도 그런 비영리, 여기가 비영리 지적장애인의 체육단체니까 지적장애인 체육행사에 써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말한 13억도 그중 13억 중에 10억은 4억을 산데 몰래
불법적으로 썼고요. 3억은 무슨 뮤직 페스티벌을 여는 데 씁니다. 아니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랑 뮤즈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여러분 누가 보기에도 지적장애인들의 체육단체거든요. 네.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고 세계본부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했죠. 해라고. 근데 이분들은 자꾸 문화예술 행사를 열어요. 네. 왜? 따님이 음악을 주거든요. 여동생이 하프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경원의 채찍근인 성신여대 이병우 교수가 기타를 치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행사 때 이분들이 주로 나왔어요. 그럼 그냥 본인들이 사적으로 네. 뭐 오케스트라를 만들던가 자기들 돈으로 음악 밴드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오케스트라를 만들거나 콘서트를 하거나 그러면 취지가 좀 시민들이 갈 수도 있죠. 우리도 봐봐요. 네. 우리끼리 그냥 사적으로 시민단체 만들잖아요. 그럼요. 우리 만들고 우리 돈 내서 운영하잖아요. 다들. 그리고 어떻게든 공익에 조금이라도 보태면 돈을 내고 다니지 돈을 내고 돈을 쓰고 받질 다니잖아요. 않잖아. 민생경영용으로 보면 한 푼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푼도 안 받고 돈 쓰고 다니잖아. 맨날 마이너스. 이 사람은 스페셜 코리아에서 또 한 달에 400만 원씩 급여를 받았어요. 아, 진짜 엄청난 부자죠. 권력자. 이거 집권여당 실세 의원인데. 그것도 상근도 아니에요. 상근이면 제가 조금 예를 비상근이면서 엄청 바쁘면서 올 400을 받았습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관련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천인공단 채용비까지 저질렀다. 국민의 세금 2013년도에 평창 스페셜올림픽하고 남은 돈 43억을 빼돌렸다. 2015년도에 법인화를 지원하는 예산이라 위해서 10억을 받아놓고 그 돈을 또 건물사한테 빼돌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아 마이크가 빠졌나요? 제가 너무, 내가 너무 열심히 흥분했어. 하다 보니까. 예, 예. 너무 그래서 이것은 제가 4차 고발 7차 고발, 10차 고발에 다 넣어놨습니다. 오늘 또 시간의 문제도 다 이야기를 못했는데요. 정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저는 지난번에 이제 채용 비리도 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또 있죠. 남편 김대우 부장판사의 네, 네. 특수관계인의 딸을 또 이렇게 그 패스트트랙으로 네, 그냥 하는 28명 거.